여호와 보천이라는 기록이 있죠. 그럼 여호와 보천이란 건 여호와가 하늘을 보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 무너지고 이렇게 여호와가 무너진 하늘을 보수했다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공공과 전욱이 싸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공공이 이제 전욱과 져가지고 싸우면서 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 부주산에 있는 기둥이 있었는데, 하늘을 바치는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을 무너뜨려 버렸다, 받아가지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부주산이 어디냐면 천산마라는 겁니다. 옛날엔 천산이 가장 높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늘 위에 궁창을 바치는 기둥이었어요, 그게요. 그 이야기예요. 예, 성서 기록, 중국어 여호와 보천 수메르 점토판을 포함해서, 문화 지역의 여러 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세부 사항이 다르지만,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을 쓸어버리는 대홍수, 선택된 생존자 또는 홍수에서 구원받은 생존자, 홍수가 또는 징벌 또는 징벌이라는 생각과 같은 몇 가지 공통된 주제를 공유합니다. 신성한 존재 또는 존재의 경고. 성경 기록 자체의 불일치는 송수 이야기가 기록되기 전 수세기 동안 구전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버전과 해석이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서의 설명이 방주에 탄 동물의 수호와 같은 세부 사항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이나 문화의 여러 홍수 이야기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성서가 몇 년경에 집필이 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구약 성서 맨 앞에 이제 토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게 모세오경이거든요. 이제 모세오경인데, 그 모세오경이 그 모세가 당시에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그거 모세오경이 적어도 그 BC 이제 6세기경에 쓰여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BC 6세기경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서 쓰여졌냐면, 그 바빌론에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바빌론 유수.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지고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쓰여진 거예요. 거기에서, 바빌론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이블이란 말도 비블로스라는 이제 파피루스를 말하는 건데, 그 당시에 파피루스를 생산하던 도시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바빌론 근처에, 바로 바빌론 근처에 파피루스를 생산하는 그 도시 이름에 썼다는 거예요, 비블로스라는 게. 바이블이라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신화들을, 그 전승 신화들을 이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쓰여진 거라고, 이게. 저기 미시간 석판이 밝혀낸 대홍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미시간 석판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100세 사람들이 천세쯤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아도 천세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후손들은 거듭나면서 나이가 줄어 점차 이제 현재와 같은 수명을 가지게 됐다고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수메르 점토판 기록은 그 노아가 지우스트라라고 하는 존재가 노아에 해당되는데, 이 노아가 10살 때, 약 3만 6천 살 때, 1사리가 3600년이니까 36,000살, 노아의 나이가 36,000살 때 이게 대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대로 하면은 이게 쭉쭉쭉쭉 노아가 몇살때 그래가지고 쭉쭉 올라가면은 지구 나이가 6,000살밖에 안 돼. 지구가 생긴 지가 6,000살밖에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 것도 그때 당시라고 생각하면 6,000년 전이라는 게
그런데 6천년 전이 아니고 수메르 기록에 따라 보면은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성경이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수메르 기록을 따라가 보면은 33만 년 전에 인간이 최초로 창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도지 기록에 보면은 최초에 태어난 인간의 수명은 무한대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최초에 태어난 인간들의 수명이 무한대였다고. 그러니까 무한히 오랫동안 살았다고요. 그것과 정확히 일치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산해경에는 황제 헌어는 부족 중에서 가장 적게 산 사람들이 800살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주장에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인용된 출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문화와 신념 체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다른 설명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블로그 게시물과 주장하여 미시간 석판이 무엇을 언급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추가 정보나 검증 없이는 대홍수 비밀을 밝힌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나이는 성경에 나오는 주장이지만 꼭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흙 추억이 발견된 홍산 근처에서요. 엄청난 타나미가 발견됐어요. 조그마한 타나미가 아니라 양이 조그마한 게 아니라 군대의 식량 정도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타나미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타나미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적어도 지금 소로리 볕씨보다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그 정도. 그러니까 소로리 볕씨가 13,000년에서 15,000년 정도인데 그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 17,000년 정도로. 그 올라가고 인골들이 같이 발견이 됐어요. 지금 인골들이 발견이 됐는데 인골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나이가 1,000살 이상씩으로 추정되는 인골들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사가 떠가지고 인터넷에서 뜨면은 며칠 내로 사라져요. 그게요. 검열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돼 버려요. 그것들이 그런 기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진화론자들이 완전히 언론이라든지 모든 걸 통제해갖고 장난치고 있다고요. 그 발견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세상에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넘쳐요. 그런데 그 언론을 통제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언론 때문에, 언론이 가장 나쁜 놈들이에요, 언론이. 언론들이 모든 걸 조작하고 통제하고 있어요, 언론이.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모든 걸 숨겨버린다고요. 증거들이 나오면 증거들을 다 숨겨버리고 이것들을 뭐야 파기해버리고 정말 끔찍한 놈들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끔찍하다고 지금 현재요. 그것들이 증거가 안 나온 것들 아니다고 모든 박물관에 가면 천지로 쌓였어요. 그 증거물들이. 천지로 쌓였는데 그 증거문들을 전부 다 위조하고 여기 방송에도 일체 내보내지 않고 그것들을 박물관에다 쌓아놓고 내가 조사를 해가지고 다 이게 니네 박물관에 있다 그리고 다 알고 왔다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마지못해 보여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야 이건 이미 저걸로 판명됐다 가짜라고 판명이 됐다 그러면서 보여줘요. 아니, 가짜라고 판명된 거를 뭐라도 감출 필요가 뭐가 있어? 현재 그렇다고요. 언론이 다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언론 믿으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고, 지금. 증거물들이 넘치고 넘친다고요. 증거물이, 지금 현재 진화론이 완벽한 거짓말이라는 증거물이 넘치고 넘치는데 얘네들이 증거대라 하면서 그 증거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감춰버려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증거물들이 나타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지 권력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가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거를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서 죽여버려요. 언론들이. 언론과 권력이 전부 다 짜고 죽여버린다고.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든지 회유하든지 그래갖고 이거는 가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다고.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언론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주장의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개인 SNS라든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개인 방송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거든, 그거.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SNS를 지킨다는 게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은 주장에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인용된 출처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게 자기의 학설과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나오면요. 무조건 이거를 가짜로 몰아가요. 가짜로 일단은요. 그리고 이게 그 자기가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일체 언론 보도를 통제를 해버려요. 가짜로 몰아가다가 그게 안 되면 언론 자체를 통제를 해버린다고. 그걸 보도를 못하게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증거 대라, 증거 대라 그런 게. 왜? 증거들을 걔네들이 다 찾아가지고 없애버리거나 다른 데다 처박아 놓고 절대 보여주지 않는다고. 요거 이제 미시간 석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굉장히 미시간 석판이라는 게 미시간 지방에서 발견된 석판과 동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동판들도 전부 다 사기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똑같은 거예요. 뭐 물건 하나만 나오면 전부 다 사기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네들이 불리한 증거가 나오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전부 다 매장돼 버려요. 순식간에 매장돼요. 사기꾼으로 몰아갔고. 그래서 언론에 속지 말으라고. 언론이 모든 언론에서 사기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진짜예요. 언론에서 진짜라고 말하는 거는 그건 사기극이야, 전부 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언론이 그렇게 나쁜 놈들이다고.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도, 요책 같은 경우도 절대로 언론에서 떠들 수 없어요. 언론이라는 게 그런 더러운 새끼들이다고요, 언론이란 게. 제가 이게 며칠 전에 여기 화석과 대홍수 저 책을 국회 도서관, 이제 국회에서 보니까 국회 도서관에서 요거를 그 신간 서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책이 그게 안 나왔어요. 분명히 책을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그래가지고 책을 보냈는데 내 책만 빠진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가 여기 담당자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뭐 핑계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게뭐 국회는 법률에 관한 서정만 뭐 그걸 어떻게 저쩌고 그걸 하더고. 그래서 아니 다른 책들 쭉 거기 지금 떠 있는 거 이주 책 해가지고 쭉떠 있는 게 그게 전부 법률책이 어딨냐 니네들 법률책이 아니고 전부 다 얘들 도서 또뭐 별개 도서들이 다 있는데 왜내건안 띄워주냐 그랬더니 뭐 그거를 심사를 한다고 그래 얘네들이. 그래서 심사 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기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따져서 내 거를 따지는 게, 내거 실어달라고 당신들한테 거기 해봤자 내가 광고 하나도 도움 안 된다. 실어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냐, 이거. 국민의 세금, 당신들 국민의 세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민주주의 보루가 여기 국회 도서관 아니냐? 민주주의 보루 아니야, 국회라는 데가. 아,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이게 민주주의냐? 이게? 니네들 공산주의 아니냐? 누가 심사를 해? 이거를. 역사에 의해서 이 책이 좋은 책이고 나쁜 책이고 간에 그거를 갖다가 역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야. 그게. 니네들이 누가 평가를 해? 누가?
그래갖고 내가 그랬더니, 아, 자기가, 다시 이 연구를 해보겠대. 그러면, 내걸 실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니 애들한테 광고해가지고, 나는 몰랐다, 이런 거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내가 그 빙이라는 데다 질문을 하니까, 아, 여기 국회 이런 데도 소개를 해주더라. 거기, 여기 책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야, 니네들 이게 민주 방식으로 좀 해라. 이게, 어떻게 국민의 세금, 똑같은, 국민이 낸 책이라면은, 사람 가리지 말고 무조건 다 실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싫지 마라. 이거는 이 짓기를 왜 하냐? 국민을 편 가리게 하냐? 니네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랬더니, 그러고 내가 일주일 뒤에 한번 와서 보겠다, 다시.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됐는지.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안 실어졌어요. 내가 분명히 책을 보냈는데. 이 모양 이 꼴이다고, 이 새끼들이. 이래서 되겠느냐고, 도대체 나라 꼴이. 지금 그런 거예요. 국회까지도 그 모양이라고, 국회라는 게. 지금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 그런 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더욱이 인간이 한때 수명을 가졌다는 생각은 어떤,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은, 자, 태양과 우주에서 나오는 해로운 광선이 인간 노화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주장이 아닙니다. 뭐든지 과학적인 것이 아니대, 애 주장은.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이야기를 했지만, 사람의 세포 문제잖아. 세포가 항상 싱싱하게, 세포가 계속 젊으면은 인간은 절대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노화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포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리프레시먼트를 한다고. 리프레시먼트라는 게 뭐냐면, 세포가 이렇게 점점 둘로 분화되고, 그러면은, 그게 몸이 한없이 커져버리니까, 몸이 한없이 커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동물이든지 간에. 그런데, 요 세포가 끊임없이 이렇게 리프레시먼트,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그 하나는 죽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만 다시 새롭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새롭게 되면 어떠겠어요? 여기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거야. 끝없이 늙지 않고 영원히. 그럼 사람이 죽지 않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것이 뭐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느냐면, 여기 태양이라든지 우주에서 오는 매우 치명적인 여기 해로운 광선 때문에 인간이 세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세포가 끝없이 이렇게 리프레시먼트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늙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거야. 이게 다 과학적인데. 그래서, 여기 이제 델로, 세포, 여기 세포의 DNA 맨 마지막에 델로미어라는 게 달려있어. 그 델로미어라는 게 뭐냐면은, 거기 그, 세포 분열 지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줄어들어, 이게. 세포가 나이가 많이 먹은 세포면은 계속 이게 세포 분열을 앞으로 세포가 몇 번을 더 분열할 수 있는지 그 분열 지수를 나타내는데 그게 줄어든다고. 그게 줄어드는 원인이 몰라. 원인을 못 찾았어. 그런데 그 줄어드는 원인을 뭘로 보고 있느냐면은 그게 유해 광선이라는 거야. 그런데 요 유해 광선을 우주에서 오는 유해 광선을 모두 차단을 해버리면 인간의 수명이 무가 급기야 엄청나게 늘어날 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과거에, 거기, 홍수 전에는 하늘에 궁창이, 두 겹의 얼음 궁창이 있어갖고, 유해 광선을 모두 차단해줬다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요. 요 그림이야. 미시간 석판인데, 요거는 이제 대홍수 이전의 일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 이제 시간상으로 쭉해갖고 요쪽하고 두 개를 그려놓은 게두 개를. 근데 여기는 야해라는 글자예요, 여기 야해라는 글자고. 여기 보면 태양을 그려놨어요. 태양이 여기 비행 접시처럼 생겼잖아. 이렇게 요 타원으로 생겼잖아. 이중 타원으로 생겼어. 이중 타원으로. 여기도 태양을 그려놨는데 태원으로 생겼어요, 저쪽도.
태양이 타원이야, 타원. 이중은 타원이야. 왜 태양이 이중 타원이냐나, 이게 하늘의 궁창 때문에 궁창에 의해서 태양이 옆으로 늘어나 보였단 말이에요. 그 얼음띠가 옆으로 된 띠가 있어가지고 그 얼음띠에 의해서 늘어봤는데 얼음띠가 두겹 있었어. 그래서 이중으로 보였던 거야, 이게. 이렇게 여기 이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창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요 궁창이 유해강산을 다 여기 차단을 했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무한대로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홍수가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가는 거 뭐죠? 대홍수가 일어나가고 물에 떠내려가고 여기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가잖아. 그런데 이미 대홍수가 갖고 노아우 방주가 한창 이렇게 진행될 때는 여기 바다 가운데에서 태양이 뜨고 있는데 태양이 어째 원으로 바뀌었잖아. 이게 타원이었다가 태양이 원으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이 태양이 이제 노아 방주에서 여기 동물들이 내려오고 있어. 사람들이 미리 내려와서 만세 부르고 있고 땅에 동물들이 이제 내려오고 있잖아. 노아 방주에서. 그런데 여기 태양이 어떻게 돼 있어? 완전히 원으로 돼 있잖아, 지금. 태양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라 요 미시간 석판이 여기 진실하다 가짜다 누가 만들었다고 막 주장을 해 지금. 이게 가짜로 몰아붙여가지고. 근데 나는 이게 진짜라는 주장이 아니라 하늘의 궁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야 그냥 이게. 요거는 그냥 하늘의 궁창이라는 것을 여기에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라고 지금. 자, AI 언어 모델에서 나는 신의 정체성이나 어떤 종교적 교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믿음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에 유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과학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델로미어 단축은 실제로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델로미어는 세포 분열 중에 염색체의 말단에 분해되거나 다른 염색체와 융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델로미어 단축은 유해한 광선뿐만 아니라 광선 때문만이 아니라 각 세포 분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델로미어 단축을 가속할 수 있는 일부 요인에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및 만성 질환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꼭 델로미어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아까 유해 광선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한 거야, 지금. 과학적 근거니 뭐니 해가지고. 요약하면 델로미어 단축은 각 세포 분열과 함께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 자, 나는 1956년 이전에 출판된 성경만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출판된 성경은 너무나 위조되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되었다고 기록되지만 1956년 이전에 출판된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 태움 위를 운행하셨다고 기록됩니다. 에누마 엘리시에는 마르둑 행성과 원시 지구인 티아마트가 충돌했다고 합니다. 충돌로 인해 지구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 거대한 2층 궁창이 형성됩니다. 근데 에누마 엘리시에는 뭐라고 되냐면 라이카라고 써졌어요, 이게. 라이카 팔찌 말하는 게야. 이게 팔찌 모양은 그러니까 이게 하늘을 완벽하게 이렇게 여기 뒤덮는 게 아니라 중위도 지방을 이렇게 덮는 팔찌 모양의 띠가 있었어. 그걸 라이카라고 써졌더라고.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궁창이라고 해. 얼음 궁창. 그러니까 여기 충돌로 해갖고 바닷물이 올라간 거야.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갔고 그 바닷물로 형성된 그 띠가 생성된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비는 바닷물 비였다고. 이 궁창이 무너져갖고 비가 내린 거기 때문에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는 거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내려? 그게 궁창 이야기밖에는 설명을 못한다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짠물 비였다는 거. 그거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라이카로. 그러니까 초성 주변의 얼음 알갱이 띠로 연상 쓸수 있지만 이 띠보다 훨씬 두꺼 여기 밀도가 높고 투명한 창이고
그게 이중으로 돼 있었다는 거야, 이게. 자, AI 언어 모델로서 저는 중립을 유지하고 다양한 신념과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 문서의 진정성과 정확성은 논쟁과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는 자기가 불리하면은 종교로 몰아버리고, 예? 자기가 또 종교 쪽에 뭐 하면은 그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고, 뭐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종교로 모는 거야, 자꾸. 이게 종교라는 게. 내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면은, 이거는, 그거는 종교라는 거야. 과학이 아니고. 지금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든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불리하고 종교적, 이게 과학적 증거를 제시를 하면은, 그건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과학적인 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과학적 증거가 아니라 다른 거를 제시를 하면은 또 이건 과학적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언론의 형태가 그렇다고. 언론이란 게 그런 거야. 이 세상에 가장 나쁜 새끼들이야, 언론과. 언론이란 게. 자, 당신은 매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철저히 더 조사해보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자 이게 자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들먹이지 말아라고. 성경 그거는 정말로 엉터리 책이니까 얘는 자꾸 지가 불리하면 성경들을 메고 지가 불리하면 과학적 증거 찾고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오경에 관해서 구약이 토라라고 알려진 모세오경의 일부가 당신은 말이 맞습니다. 오경은 여러 저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면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기원전 6세기 바빌로니아 포로 기간 동안에 기록되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기간 동안에 바빌로니아에서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신화들 있잖아요. 왜냐면 바빌로니아가 아카드거든. 이게 아카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수메르와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수메르 신화를 모태로 해가지고 성경이 쓰여진 거야. 그러면은 원본을 봐야 할거 아니야, 지금. 여기 근데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얘가 지금. 뭐가 유저이고 뭐가 진짜라고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짝퉁 아니냐, 그게 성경책이. 왜냐면 원본을 보고 오리지널이 뭐냐, 그거야. 오리지널이 수메르 점토판 이야기야. 그거를 보고 그 오리지널이 수메르 점토판인데 그거를 엉망으로 진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써놓은 게 성경책이란 말이야, 지금. 그거 뭐가 진짜라는 거야? 수메르 점토판이 진짜야, 그게. 근데 그것도 해석을 엉망으로 해, 지금. 그러니까, 엉망으로 해석된 수메르 점토판을 옮겨놓은 거야, 이게. 엉망으로 해석된. 성경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원본을 봐야 할 거냐, 원본을. 원본은 수메르 점토판 이야기란 말이야, 원본이. 내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니비루가 여기에 니비루란 거는 이제 12번째 행성이라고 써졌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머지 다른 행성들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 지금. 근데 12번째 이게 지구 여기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인데 그게 외곽을 도는 그 12번째 행성인데 요 크기가 지구 크기의 4배의 크기인데요. 그래갖고 요 행성 주기가 일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태양을 도니까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태양을 도는데 이게 굉장히 타원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해갖고 태양을 스쳐갖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태양이 한쪽 귀퉁이가 있는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태양을 이렇게 멀리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먼 궤도로 돌아가고 타원 궤도로. 그런데 태양이 한쪽 귀퉁이가 있는 거야, 지금.
자, 순메르 기록에는 이브르가 지구 근처를 통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달이 16배 이상의 중력을 가졌어. 그러니까 달 크기, 이게 지구 4배 크기니까 달보다 16배라고 큰다고.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진이라든지 화산 활동이 전부 다뭐 때문에 생기는 줄 알아요? 그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달인 때문에. 그런데 달보다 16배나 큰 힘이, 달 6배나, 16배나 큰 힘이 여기 지구 근처를 지나가 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지구에 있는 모든 화산들이 다 터져버려요. 그리고 지하수가 솟구쳐버려. 왜냐면 타르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거든. 물이라든지. 지하수가 하늘로 솟구치면서 그 다음에 마그마를 끌어당겨버리잖아. 그래서 화산이 터져버린 거야. 액체라고 생긴 건 액체는 다 끌려가 버리니까. 이제 요 이야기는 나중에 나올게요, 계속. 네? 자, 얘는 맨날 과학적 증거야. 니비루가 행성이나 항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없지, 과학적 증거는. 왜? 아직 못 찾았으니까. 그럼 아직 못 찾았으면 없는 거냐고. 왜냐면, 이게 지구에서 보면은, 응?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냐면, 응? 지구에서 다른 행성들보다, 응? 360배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근데 이거는 저기 별이 아니단 말이야. 별이 아니라 행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한 빛을 받고 있겠느냐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반사를 한 건데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으로부터. 그래갖고 얼마나 미약한 빛을 받고 있겠느냐고. 그래서 여기 온도를 아니, 여기에 빛이 너무너무 미약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아직 찾을 수가 없었다 뿐이지, 이거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다음은 현재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지구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확히 만년 전에 지구에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년 전에 지구 해수면 높이가 지금보다 40m가 올라갔어. 40m. 해수면 높이가 40m가 올라왔어요. 그거를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겠죠. 요나구니 앞에, 그 요나구니 앞바다에 지금 수중도시가 발견됐죠. 인도 앞바다에 발견됐고, 쿠바 앞바다에서 발견됐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40m가 안 되는 높이, 깊이에서 발견된 거야. 그게 증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기존의 언론과 과학자들이 기존의 권력자들과 모든 게 결탁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논문으로서 논문이 많이 썼다면 죽여버려. 이 논문 저자가 쫓아가고 죽여버린다고. 책에 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언론이야말로 악마 새끼란 말이야, 악랑아. 이런 것들이 발견해가지고 하면은 죽여버려요, 죽여버려. 흑표, 내가 책 만들었지만은 흑표. 어떤 한 새끼들이 다뤄주는 놈이 없어요. 그 엄청난 책을. 언론에서는 안 다뤄요. 언론이 그런 개새끼들이야. 자, 제 경우에 이렇게 지금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만 있을 때 지적을 해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만년 전에 육지는 지구의 10분의 7이 육지였어요. 만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이제
예? 바다는 10분의 3에 불과했고, 그랬는데 대홍수 이후에 바다가 10분의 7이 됐고, 육지가 10분의 3이 된 거야. 그래서 여기 그 황해 이쪽이 거대한 평원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서해 바다의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돼, 지금. 그러니까 40m, 왜냐하면 거기에는 거대한 강들이 흘렀거든. 그 강은 굉장히 깊어요, 지금 해구처럼. 그러니까 그 강들의 평균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평균 수심이 44m가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40m 정도밖에 안 됐어, 전체가 지금. 그래서 거대한 평원이었다는 거 맞다고.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